공무원 준비생 박진태. 영화배우 주짐으로 재탄생하다.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던 청년 박진태. 무슨 계기로 연예계에 이렇게 데뷔를 하시게 된 겁니까? 사실은 군대 제대해서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취업에 대한 생각이 제일 먼저 앞서 있었거든요. 예.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를 그때 뭐 사실 집에서 지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독서실에서 거의 이제 군대 갓 제대하자마자 그냥 바로 준비를 했었죠. 예. 근데 그 전에 뭐 출판사가 뭐 하셨다고 자료에.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예. 아르바이트로 이제 출판사에 취직도 해서 뭐 강북 쪽에 일대를 걸어다니면서 미용실도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고 그랬는데. 예. 아, 영업을. 근데 도저히 문도 안 열어주시고.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두 번 받아주셨거든요. 네. 상담만. 상담만 두 번. 그러니까 실적이 없고 그러니까. 아니 원체 그 외모가 특출하셔가지고. 근데 지금이야 잘... 이제 배우로서 뭐 메이크업도 좀 하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좀 강도같이 좀 생겼어요. 아, 그런 굿사리기 시원시원하지네요. 예. 아, 지금 보면 장족의 발전이 있는 거네요, 진짜. 저요. 예. 그렇죠. 아, 본인이 봐도 지금 잘 생겼어요?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 이쪽 일도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거구나 네. 느껴서 차라리 공무원 시험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친인척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광고계에 있었어요. 예. 연락이 왔어요. 너 군대 제대했다면서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너 머리 짧니?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너 잠깐 아르바이트로 사진 한번 찍자 이러는 거예요. 사진이야? 내가 모델 해요? 그러니까 20만 원 줄게 이런 거예요. 예. 그 20만 원에 눈이 확 어두워서 20만 원 크죠 그때. 그때 막 잘 씻고 그 전날 목욕탕 사우나 딱 해갖고 예. 심지어 엄마 화장품까지 빌려갖고 그걸 딱 하고 갔어요. 그전날. 예. 예. 그때 스튜디오라는 데로 처음 가봤고요. 예. 거기서 이제 사진을 되게 빨리 찍었어요.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. 집으로 계속 이상한 데서 전화가 막 오더래요. 무슨 프로덕션인데 프로덕션이 뭔지도 몰랐으니까. 예. 근데 제가 한번 받았어요. 근데 어디 프로덕션인데 미팅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또 돈벌이? 이번엔 또 얼마짜린가?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갔죠. 딱 들어가는데 테스트를 하게 되더라고요. 예. 거기에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저보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멋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난 세상에 이렇게 멋진 놈들이 한 번에 모여있는 걸 처음 봤어요. 그리고 그 안에 제가 껴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.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옷이 별로 없어갖고 그때 트레이닝복에 약간 좀 브랜드 없는 운동화에다가 그리고 나름 전 유명한 거라고 입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는 중저가 브랜드 티셔츠를 입고 갔던 거였죠. 그 다른 분들은 뭐 메이크업까지 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와 뭐 그림 같아요. 뭐 무슨 마네킹 같고.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된 거예요. 완전 땡큐나 이렇게. 그리고 사실 주인공은 아니었어요. 그냥 서브 모델? 그런 캐스팅이 된 거였죠. 그래도 20만 원보다 많더라고요. 예, 얼마 정도 출연료를? 그때 한 100만 원? 와! 그거 받는 게 더 중요했죠. 예. 그때 당시에 그 광고 컨셉 자체가 예.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밤새고 공부하다가 네네. 농구 한 게임 하다가 다시 또 공부한다. 힘을 실어주는 자양강장제 광고였는데. 그렇죠. 근데 그 현장에서 주인공 하신 분이 리허설 하는데 뭐가 그림이 안 나와요. 어설프고. 예. 제가 봐도. 근데 저는 그때 단체 의자 같은 거에 앉아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카메라가 막 움직이면서 감독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찍으시잖아요. 예. 감독님이 하필이면 그때 제 근처에 오신 거예요. 막 하다가 하, 뭐 이렇게 고민도 하시고 그럴 때 제가 아, 저 왜 못 하지? 나 잘할 수 있는데. 아직 말라고. 네, 저를 한번 쓱 보시더니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래갖고 그런데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군대에서 매일 했던 거예요. 네. 우리 군화 신고 맨날 하잖아요. 예. 근데 거기는 운동화 신고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죠. 저는. 그렇죠. 더 날빠게. 그래서 한번 시범을 보였어요. 제대로 그냥 덩크슛 비슷하게 한번 했었죠. 감독님이 야 바꿔. 뒤공을. 예. 오케이 바꿔. 했을 때 오케이 됐어 이렇게. 그런데 그때부터 확 스텝들이 바뀌더라고요.
의자부터 틀리는 거예요. 혼자 편하게 앉게 하는 의자부터 예. 메이크업 해주는 분들이 예. 한 두세 명이 붙어갖고 어머머머. 해주는 거예요. 아, 이게 주인공인가? 그래서 그때 이렇게 촬영을 밤새도록 찍었는데 예. 그 결과가 완전 대박이 났던 거예요.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? 한캠토에? 네.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행동했던 박진태가 오늘날을 주진모씨 만드는 거네요. 근데 당시 그냥 내 역할에 만족하고 오로지 그 100만 원을 버는 데만 꿈이 끝났다면 오늘날 주진모씨가 탄생 안 될 수도 있다. 그렇죠. 근데 그 중요한 건 이제 광고라는 게 너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게임 더 이게 짧은 대사지만 이걸 맛을내기 어렵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연기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네. 카메라 자체를 아예 모를 때였잖아요. 그래서 한 게임 더 해? 이거가 한 100번 정도 찍은 것 같아요. 예, 대사가 쉽지 않거든요. 대사가. 그러면 옛날 타임머신을 한번 타고 돌아가 볼까요? 예, 자 농구 합니다. 예, 농구를 하다가 이야 예. 하고 제가 딱 골을 넣어요. 예. 그다음에 팍 누워요. 예. 그다음에 친구한테 한 게임 더 해? 이래야 되는 건데 예. 숨 참으면서 막 정말 한 번 더 하고 싶은 의욕감을 보여줘야 되는 카트인데 예. 카트가 그 이어서 찍는 게 아니라 누워서 뭐 세팅하고 조명하고 이러면 계속 누워서 멍하니 있다가. 자, 슛! 그러면 네. 한 게임 더 해.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예, 그런 죠 겨울이 없는데. 감독님은 야, 눈에 힘 줘! 한 게임 더 해. 뭐 이렇게 되고 예. 감독님이 하나하나 그때 첫 연기 지도를 해주신 분이었죠. 그래서 마지막 왔는데 작품은? 자, 준비됐습니다. 레디, 액션! 한 게임 더 해. 예능 잘하신다. 아, 예. 이제 조금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. 한 게임 더 해. 여기서 이게 터질 줄 알았어요? 광고가 나간 이후로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좀 자정 이때도 그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액션. 부부 사이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. 아니, 저는 그냥 들은 대로만 얘기를 했거든요. 제가 뭘 알겠어요, 그때. 어린 나이에. 아, 이런 개그 좋아하시는구나. 아, 딱 캐릭터 딱 나오네. 이야. 요거 준비하면 됩니까? 아니요, 아니요. 정말. 문득 생각났던 거예요? 네, 예. 아, 저는 사실 무슨 말을 할 때 말 준비를 안 해요. 그냥 그때 나오는 거예요. 진짜 네. 그래서 예능 프로를 못 나가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CF가 지금도 그 패턴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 광고가 이제 젊은이들이 모델이 돼서 하는 걸로 시리즈로 돼서 네. 그 광고의 1대 모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 광고를 통해서 네. 제가 찍은 이후로 지금까지 이 영화계나 연예계에서 탑스타분들이 되게 많이 배출되신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럼 본인은 이제 첫 모델로서 물꼬를 잘 이렇게 뭐 그렇게라면 그렇고요. 예.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내가 왜 1대 모델로 해서 왜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. 이런 생각도 있고 그 이후로는 사실 그 친구들에서 많이 받은 걸로 좀 얘기 들었거든요. 예예. 예.